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 외출을 하고 막 들어와서 촬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값이 약간 늦었는데 지금에서라도 영상 촬영을 하고 빨리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I Just Wanna Be Free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웜의 업커밍 새로운 앨범인 그 태통 사운드 거기에 수록곡이겠죠? 티저 영상부터 저는 봤었는데 또 영웜이 또 다른 태국 래퍼들보다 공백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긴 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작업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프로듀싱을 살펴보니까 게임베이더가 이 곡을 프로듀싱 한 것 같더라고요. 영어 가사 자막이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 비디오를 처음 봅니다. 영어의 I just wanna be free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영웜의 음악은 항상 제가 방콕을 가고 싶게 만드는 어떤 자극제가 돼요. 지금 순간 보이는 제이콥 시계가 딱 보이죠? 예. (웃음)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지는데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아,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흔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웜이 표현하는 그 바이브로 노래를 부르면 뭔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지. 가사는 역시나 자신이 이룬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 되게 이번에 컨셉 자체가 보면 영웜은 뭐 약간의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같은 걸 연상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요소들을 자신의 음악에다가 자꾸 넣는 것 같아. 뭔가 긴장돼 있던 내 마음을 되게 느슨하게 만들어줘, 영웜은. 되게 랩,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도파고 빡센 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이걸 그냥 유유자적하게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 약간 지금 뭐 일본풍의 어떤 그런 뭐 아웃핏이라든가 뭐 이런 거주 환경?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보면 확실히 영웜 이번 앨범 뮤직비디오 영상 같은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이 저는 부분적으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 되게 날카로운 가사를 담백한 노래로 풀어버리네. 아, 영웜은 항상 가사에 일슬릭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경을 가사에 넣는 것 같아. 일슬릭이 언급되는 노래들을 영웜의 노래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태투까지 있었잖아. 한국으로 치면은 드렁크 타이거 같은 존재겠죠? 일슬리기? 캘리에서 스모크 한다고?
진짜 아 이번 노래 대박이다 대박이다. 사실 두화이트나 이제 영웜의 여러 히트곡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그 영웜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유니크한 사운드가 있는데 이 곡은 좀 더 발전시켜서 오리지널러티를 좀 더 입힌 느낌이에요. 영웜의 그 고유의 멋에다가 그냥 이런 애니메이션 말이야. 참 영웜 음악 들으면 내가 이래서 태국 힙합을 좋아하나 싶기도 해요. 한국 힙합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여유롭고 느슨함이 너무 좋다니까. 아 바이브 미쳤는데. 아 방콕 가고 싶다. 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아 이게 태국 힙합이구나 그 생각 많이 든다니까요. 헤이러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가족만 신경 쓰고 싶다고. 왜 우리가 캘리바이브 같은 거를 힙합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칠하고 여유로움을. 근데 그거를 태국에 딱 갖고 와서 태국 스타일로 약간 바뀐 그런 느낌이야. 제가 초창기 때 태국 힙합을 알던 초창기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칠하고 좋다 느슨하고 좋다. 근데 태국 느낌 방콕의 느낌이 딱 있다 그거를 많이 느꼈는데 아 이번에는 거기에서 더 디벨롭된 느낌이에요. 태통 사운드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영웜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뮤직비디오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 아 진짜 좋아요. 예. 그리고 뭐 그냥 래퍼들처럼 그냥 흔한 가사로 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뭐 지금은 내가 무엇을 살 수 있고 난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랩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클래식한 랩으로 표현하는 것도 멋있긴 한데 영웜은 확실히 노래 부르는 이 싱잉이라는 게 그 독특한 자신만의 그 노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노래로 불러버리니까 더 독특해요. 사실 가사만 보면 냉정하게 보면 래퍼들이 보통 얘기하는 어떤 전형적인 자기의 어떤 성취를 얘기하는 자수성가형 가사인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습니다. 저 촬영 끝나고 짐 갈 거거든요. 운동하러 짐 가서 이거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